그러면 기문하고 등갑은 뭘까? 갑, 을, 병, 정을 기라고 합니다. 문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기문. 팔문을 물을 문자가 아니고 그냥 문 문자입니다. 팔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팔문. 주역 8개가 있듯이 여덟 군데 방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덟 개 방위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는 우리가 생문이라고 해서 생이라는 것은 날생자예요. 그럼 반달이 어가면 사문이면은 죽는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양의 세계와 음의 세계를 우리가 사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양과 음, 방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주역으로 우리가 풍요할 때 여기를 우리가 절기 이렇게 했냐면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달로 표시합니다. 12달. 그래서 여기서 정월, 2월, 4월은 봄이고 4월, 5월, 6월은 여름이고 7, 8, 9월은 가을이고 자, 여기 해답골은 겨울입니다. 자, 그러면은 동쪽을 갈 때 뭐냐면 자, 삼팔목이라고 그래요. 삼팔목. 그러면 삼은 갑인이 되고 갑인이 되고 팔은 을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인묘진월 하면은 진토는 우리가 오토라고 해요. 그래서 1, 2, 3월은 인묘진월이다. 그러면 4, 5, 유럽 남쪽은 우리가 숫자로 이칠화다 그래요. 이칠화. 그럼 이화는 정사가 되고 오는 병호가 돼요. 병호가 된다. 지금 미월은 조토라고 그래요. 조토. 그래서 명리에서는 해명이 목구니까 미토를 목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목으로 보는 경우가. 자, 이거를 우리가 십토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갑하면 삼목으로 표시해야 되고 자 을목하면 을목하면 팔목으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학을 공부할 때 처음에는 동방갑을 삼팔목 서방경신 사구금 남방병정 이칠화 북방임계 일육소 그런데 이 오행을 숫자로 바꾸는 것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역학을 처음 했다면은 자 3이라는 숫자는 목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자 가을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신유월 경신월 신유월 그래요. 신유월 그리고 술월이에요. 그러면 술은 오토로 보고 요거는 구구사로 본다. 그러면 요 겨울에는 해자축월인데 자 자는 일요 해는 육요 축은 십토다. 이걸 겨울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할 때 봄에는 정월이는 인묘진 동방갑을 삼팔목 그 다음에 서방경신 사구금 남방병정 이칠화 북방임계 일육소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때는 동방갑을 삼팔목 남방병정 이칠화 이렇게 숫자를 외워왔고 지역 8개에는 선천지역과 후천지역이 있어요. 선천지역, 후천지역. 그래서 우리가 숫자에도 선천수가 있고 후천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되는 동방갑을 삼팔목은 후천수입니다. 후천수. 예. 그러면 이거를 이 궁에다 비추를 하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는 삼목이다. 여기는 팔목이다. 여기는 이화다. 여기는 칠화다. 자, 여기는 구금이다. 자, 여기는 사금이다. 여기는 육수다. 일수다. 이게 본방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본방. 이건 홍국수의 본방이에요. 이거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럼 내가 어떤 수가 여기 갔다 그러면 아, 삼목방에 갔구나. 그럼 토라고 하면 목에 극을 받죠. 그러니까 귀방에 갔다, 관방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관방에 가 있다 하면은 나를 극하는 자리니까 내가 피곤하죠. 그럼 고향을 빨리 떠나라. 그거 쉽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 궁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알고 넘어가냐면은 세 가지 말을 합니다. 지금 첫 번 말하는 건 여기는 삼목방, 여기는 팔목방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1궁이다, 여기는 2궁이다, 여기는 3궁, 4궁, 5궁, 6궁, 7궁, 8궁, 9궁이다. 이 궁에 대한 숫자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역으로 또 알아야 돼요. 주역으로. 여기는 손궁이다. 손궁이다. 자, 여기는 진궁이다. 여기는 간궁이다. 여기는 감궁이다. 여기는 건궁이다. 여기는 태궁이다. 여기는 곤궁이다. 여기는 입궁이다. 입궁이다. 자, 요건 중궁이다. 그 중앙에 있는 건 오토는 오황살이라고 그러죠. 구성학에서. 황제성인 거예요, 황제성. 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성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게 동쪽에는 삼팔목이다, 이 본망. 이게 있죠? 세 번째는 주역궁. 이 세 가지는 기본 방식이니까. 그러면 감국은 수방이다. 여기서 일육수는 수라고 그랬죠? 수방이다, 감궁이다. 예? 주역으로. 일궁이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불러도 그냥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용어만 알아들어도 역학을 반을 알합니다. 일궁이다 하면 일백수성. 구성학에서 그랬죠? 네. 일백수성. 그렇죠? 이윽토성 그래. 이궁이면 곤궁이다. 그러면 곤궁은 어머니 자리야. 어머니 자리야. 그런데 일지가 건궁에 와 있다면, 건궁은 아버지 자리죠. 그럼 어머니가 아버지에 가 있으면은, 아, 당신은 아버지보다 어머니 가정을 주도해서 당신 형제들을 키우셨군. 그러면 아니요 소리 한 것을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상담하면서.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남자가 건궁에 일지가 있다면은 마실 가도 사랑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안방으로 와. 진궁에 일지가 있다면 진궁은, 자, 우레진짜죠. 벼락을 치고 우레가 치니까 불안하니까 자주 이사를 댕겨. 자, 손궁에 있다. 손은 우리가 주역으로 요거 손을 풍이라고 그래요. 풍. 요거를 우레라고 그래고, 우레라고 그래고, 여기를 산이라고 그러고, 요걸 오행으로 수라고 그러고, 건을 하늘이라고 그러고, 요 태는 연못이라고 그러고, 연못. 자, 여기에는 즉 여자 집으로 보고 요 입궁은 하늘로 보고. 자, 이것까지를 요 내용을 잘 알아야지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김은 국을 짜는 것은 지금 초보니까 국 짜는 거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대략 이렇게 짠다고 쉽게 가르쳐주고 3개월 뒤에는 실전하는 걸 자꾸 가르쳐줄 거예요. 나도 100살을 하려면은 앞으로 한 15년 살으면 다 사는데 그 안에 10년은 되고 90 전에 아는 거는 좀 다 가르쳐주고 하려고. 왜? 줄 때 너그럽게 주는 게 줘야 돼. 그래서 가르쳐주려고 왔는데 실제로 시간이 짧은 게 좀 아쉽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오늘 얘기한 거는 네 가지. 하나는 궁에 대한 숫자. 어? 네. 예, 일궁은 일백수성, 이윽토성, 삼농목성, 사롱목성, 오황토성, 육백금성, 칠적. 예? 예. 그래서 기문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또 분석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1이라는 숫자에다가 중궁의 숫자가 5죠. 오왕토성. 곧하면 6이 나오죠. 그렇죠? 5 더하기 1은 6 아니에요? 그렇죠? 1, 6은 5행으로 수다. 자, 2 더하기 5하면 7이다. 그래서 2와 7은 5행으로 화다. 3과 5를 더하면 8인데, 자, 8인데, 이 3과 8은 목이다. 4와 5를 더하면 9가 되는데,
이 사구금은 즉 금이다. 어? 금이다. 그리고 5와 5를 더하면은 10이 되는데 5와 10은 오행으로 토다. 예? 그래서 중궁의 오왕서를 오왕사를 우리가 기문에서도 황제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황제성이 바깥으로 노출이 될 때는 딱 두 가지야. 벌 아니면 상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나타나면은 뭔가 긴장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기문에서 합니다. 예? 예. 황제성이 예, 백갓 때. 근데 그 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오토에 있는 구성이 뛰어나올 때 그러는 거야. 천금성이라고 구성이 뛰어나올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